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기아고요. 오늘 일단은 뭐 개파락 나왔고 뭐 시가부터 밀렸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저PBR 관련해가지고 그 발표된 거, 그게 약간의 그 재료 소멸 관점이 그냥 장 전부터 있었다. 뭐 정책이 뭐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늘 이벤트 날에는 이런 하락이죠. 그러니까 이벤트 전에 계속적으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벤트 날 한번 흔들리는 건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잘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가격 라인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 어쨌든 이 구간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박스권의 구간이고, 제가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주면은 요 절반 라인, 그 다음에 하단, 상단을 나눠가지고 그냥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4,600원이어가지고, 이게, 뭐, 하단인지 상단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하죠? 그냥 딱 중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뭐, 밑으로, 아래로 한번더 밀려난다라고 하더라도, 기아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매도가, 양매도가 나온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시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거든요. 물론, 외국인들 매도가 나간 거는 조금 뼈아프긴 해요. 그치만 이미 앞 구간에도 외국인들은 상단 라인에서 이런 식의 매도를 몇번 보여줬거든요. 이날 5일, 6일. 30만주, 30만주. 이때가 5일이고 이때 6일입니다. 그리고 저점 찍고 다음날 매수 전환이 됐죠. 이 흐름이 또 나와주는지 확인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또 하나 나오고 또한번 외국인 매도 나와가지고 가격 라인을 그 시가가 이제 밀려가지고 이탈을 한다? 그럼 그때는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비중을 조절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또 이제 이 하단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상단 라인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 된다. 네, 기관 쪽은 어차피 최근에 이 기아의 흐름을 볼때 딱히 주가에 많이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 라인을 유지해 준건 어쨌든 간에 외국인입니다. 기아는 외국인만 보면 되고, 그리고 오늘의 매도가 가격에 큰 영향을 줬는지, 되게 크리티컬한 그런 음봉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만 좀 구분해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오늘 현대차도 똑같아요. 기아는 오늘 중단을 지킨 거고, 현대차는 하단 라인 밑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한번 하단 라인에다가 가격을 집어 넣은 거거든요. 여기가 어쨌든 24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계 라인인 38,000원. 이 여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는 최대한으로 이 가격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4만 원 위에다가 종가 기준으로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기아도 아마 그 흐름을 따라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오늘 성우하이텍이랑 화신이랑 뭐 SL 이런 현대차 종목들이 또 약간 테마의 움직임을 같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거는 일단 기아나 현대차 입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움직임인 거고, 외국인들이 컨트롤하는 종목, 오늘 어쨌든 하이닉스가 장중에 반등을 좀 강하게 보여준 건 맞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하이닉스 쪽으로 먼저 이동을 해가지고 지수를 좀 막아줬다. 그리고 기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처음에 저 PBR 이슈를 달고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매도 물량은 오늘 좀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움 쪽의 매수 매도 비율은 어쨌든 간에 1대1이에요. 여기에 그 개인 매수가 27만 주가 찍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오늘 유입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11만 원까지는 그냥 박스의 움직임이다라고 그 보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차트들은 단기 관점으로 어쨌든 간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단에서 보통 매수를 잡고요. 상단에서 매도를 잡기 때문에 뭐 가격 라인이 그렇게 크게 불리한 구간에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다만 외국인들 매도가 매수로 저점에서 전환이 되는지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기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VIP 회원들 매매는 종목 그대로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저의 종목으로도 또 수익 내시고 또 개별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도 부지런히 수익 내셔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최대한으로 좀 수익을 쌓아 나가는 누적시켜 나가는 네, 그런 대응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회 시장입니다. 예, 상반기는 어쨌든 간에 매매를 부지런히 하는 게 맞고요. 하반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하반기는 확실히 좀 일정들이 좀 빡빡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